믿음으로 모세와 함께 광야에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성을 하게 될때 가장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강물, 펄펄 넘치는 강물을 제사장들이 발을 딛게 했어요. 발을 딛고 바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이루어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렇게 생애를 쭉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잠시 이렇게 비치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 항상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어요. 수종 드는 자, 비서처럼 모세의 비서처럼 항상 뒤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전쟁터에서 장군으로 싸웠잖아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은 밑에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항상 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도 무조건 순종해야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순종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항상 보여주지 않으세요. 네가 가봐, 네가 부딪혀.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어떻게 할까요? 여긴가요? 계속 물으면서 가야 해요.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길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 때와 열심히 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기도 많이 안할 때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 수첩을 쓰면서 기도 제목을 써가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에게 내가 기도 노트를 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를 이 기도 노트를 쓴 이후에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긴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수첩을 보고, 믿음의 기도의 수첩, 믿음의 응답의 수첩을 보고 부모님의 신앙을 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이야기해 주는 믿음의 증표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도의 수첩을, 믿음의 증표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핵심 타이틀은 믿음입니다. 믿음. 강한 믿음의 훈련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멋진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교역자들도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때에 또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오늘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의 발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이 갈라졌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각오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증표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